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전 세계 21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재외공관 내 이민국 사무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사무소가 폐쇄되면 이민 업무 서비스 대부분을 미국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합법적인 이민 절차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이민서비스국 국장이 현재 해외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민 업무를 미국 내 사무소나 연방 국무부 등으로 옮기고 있다며 국무부가 동의하면 수개월 내 해외 사무소를 닫을 계획이라고 이민국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해외 사무소 폐쇄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국 내 이민 케이스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한국 서울과 중국, 인도, 멕시코 등 21개국에서 240명의 직원을 고용해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족 및 취업 영주권 수속과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발급, 사전 여행 허가서 등의 이민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이민국 사무소가 폐쇄될 경우 이 같은 이민 업무 서비스 대부분을 미국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을 밟는 가족과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도 어렵게 만드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미국 재외공관에서 연방 국무부가 담당하는 입국 사증 등의 비이민 비자 업무는 이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제공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압박에 결국 보잉의 최신형 항공기 737 맥스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맥스 기종을 운항해오던 캐나다도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을 운항 중단하라는 비상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즉각 발효됐으며 보잉 737 맥스 8은 물론 맥스 9도 포함돼 맥스 9 기종의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의 안전이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이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보에 따라 긴급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조치는 유럽과 캐나다 등의 40개 이상의 항공사가 운항 중단 조치를 취한 가운데 유독 사고 기종의 안전성을 강조해 온 미국 항공 당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737 맥스 8 운항 중단 명령에 앞서 보잉사의 데니스 밀렌버그 최고 경영자, 일레인 차우 교통부 장관, 대니얼 에르웰, 미 연방항공청장 대행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이번 조치에 모두 동의했다면서 현재 비행 중인 보잉 737 맥스 8과 맥스 9이 목적지에 착륙한 이후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항이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3일 버겐카운티 위안부 기린비를 찾고 헌화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특별히 마이크 온다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버겐카운티 위안부 기린비를 찾아 헌화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 장관은 1492 그린클럽 백영현 대표가 한국에서 가져온 물과 흙을 기린비 주변에 뿌리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진 장관은 한인 동포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정을 느낀다며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개의 이런 기린비를 통해서 모두가 기억하자고 하시는 그 노력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진 장관의 위안부 기린비 방문에는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의원이 함께 의미를 더했으며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이 직접 영접했습니다.
and also teaching the children what happened in the past. It's not about me. It's not about any leader in the Korean community or any community that says I'm the leader about this issue. It's about the harmony. 진선미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열린 제63차 UN 여성지휘위원회 연례회의를 위해 뉴욕을 방문했으며 어제는 뉴욕 가정상담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오늘 기린비 헌화 후 시카고 방문을 위해 떠났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부당한 조지아 주립대 다카 수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은 합법 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은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한 다카 수혜 학생들이 조지아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카 수혜자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부당한 다카 수혜자들은 지난 2016년 조지아주의 이 같은 학비 적용 정책에 반발해 애틀란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기각됐고 이들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조지아 주법은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합법 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는 다카 수혜자들은 거주자 학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게일 투산 판사는 다카 판결을 받은 10명의 학생들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2017년 제기한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추방 유예된 대학생들에게 조지아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며 연방법원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찰스 쿡의 도움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에서 다카 수혜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연방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었습니다. 새로운 드림액트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이 상정한 법안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이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원과 조 롭그렌, 리디아 벨라스케스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어제 드리머와 임시보호신분, 강제 출국 유예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와 일정한 학력을 갖춘 신원 조회에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업이나 군복무 등이 끝난 경우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016년 9월 기준으로 임시 보호 신분이나 강제 출국 유예 신분자들도 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가별 취업 이민 쿼터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숙련 이민자 공정 법안의 공동 발의자가 현재 207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별 상한선이 없어져 상대적으로 이민 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 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며 한국 등 대부분 국가 출신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019-20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미국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는 추첨 기회가 한 번 더 제공되는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추첨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에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모두 8만 5천 개의 H-1B 비자가 배정됐습니다. 올해 H-1B 신청서 사전 접수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첫 번째 비즈니스 데이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진행되며 4월 1일 이전에 신청 서류가 도착할 경우에는 반납 처리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H-1B 사전 접수 추첨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는 전체 추첨 기회와 2만 개 석사 학위자 쿼터 면제 추첨 등 두 번의 우선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어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에 비해 추첨의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바뀐 추첨 시스템에서는 6만 5천 개 일반 쿼터에 석사 학위자를 모두 포함시켜 1차 추첨을 하고 2차에서는 1차에서 탈락한 석사 학위자를 추첨해 2만 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첨에 당첨되는 석사 학위자가 지난해보다 약 5,300명 늘어나게 되며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의 H-1B 취득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H-1B 비자는 해마다 3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 2004-2005 회계연도부터 신청자 중 전산 추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당초 2020 회계연도 H-1B 신청서 사전 접수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었으나 다시 시행 시기를 늦췄습니다. 다단계 마케팅으로 판매되는 가상화폐 원코인 운영자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코인사의 리더인 콘스탄틴 이그나토브가 LA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송금 사기와 증권 사기,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연방 뉴욕 남부지검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그나토브의 누이이자 원코인의 설립자였던 루자 이그나토바도 이그나토브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그나토바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제프리 버만 검사는 이들 남매가 거짓과 허위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만들어 원코인 가입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다단계 회사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코인이 전 세계에 보유한 회원 수는 3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그나토브와 이그나토바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7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으며 순이익이 25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원코인 투자자들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 투자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코인은 2017년쯤부터 뉴욕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유치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주기적으로 한인 투자자 모집을 위한 원코인 세미나까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1,000에서 $10,000 이상까지 투자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연방검찰은 원코인 피해자로 판단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북한 평양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그레이스 맹, 캐롤린 멀로니 연방 하원 의원들과 권미혁 의원, 이재정, 재윤경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들이 평화의 소녀상 평양 전시 추진을 위한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 인권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미국과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북한 평양에 전시해 여성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2017년 10월 뉴욕 한인회관 6층 한인이민사 박물관에 미 동북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전시 중입니다. 2018년부터 새로운 세법이 발효됐습니다. 연말까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의 90% 이상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었다면 꼭 원천 징수액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